안전, 공구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2플레이어입니다. 형님, 동생, 누님 여러분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툴포켓을 많이 사용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싼 거, 아니면 내가 주로 사용하는 수공구가 정확하게 적시적소에 탁탁탁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수많은 직업들 중에 공통적으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으면서 내구성도 좋고 디자인도 좋으며 특별한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 제품은 베토에서 출시한 MP2 모델입니다. 베토 MP2 모델은 약50% 이상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고, 특이한 건 후면 가죽이 한개더 덧대져 있습니다. 뒷가죽은 허벅지에 고정되면서 좀더 편한 착용감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툼한 가죽 두께로 매우 견고하게 보여집니다. 착용 방법은 한 개의 단추로 고정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베토 제품의 특징으로 스틸 버클이 있는데요. 포켓의 원단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입니다. 착용감은 헐렁거리지도 않고 매우 타이트하지도 않고 나쁘지 않네요. 무게감이 있는 임팩트 드라이버를 장착을 해보았는데요. 후면 가죽이 덧대어져 있어서 착용감은 우수했고, 버클 상단에도 걸어보니 매우 흔들림이 없네요. 호기심이 생겨 좀더 무거운 해머 드릴 드라이버를 장착해 봅니다. 오, 전혀 처짐은 보이지 않고요. 이 정도면 최상급의 포켓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와, 버클 위에 고정했는데도 처짐이 없다니. 지금 자세에서 포켓의 포지션을 유심히 봐주세요. 어떠신가요? 수공구가 빠질 일은 없겠네요.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수공구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제품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이 포켓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펜치를 넣는 큰 공간 두 곳입니다. 이 부분이 주로 사용하는 공구랑 사이즈가 안 맞는다면 다른 포켓을 찾아보셔야 돼요. 평소에 크니펙스, 에르고 스트리퍼 넣기 곤란하셨죠? 베토는 가능합니다. 베토 MP2는 두 개의 비트를 수납할 수 있는데요. 효율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비트도 수납이 가능하죠. 피카마커를 두 개를 꽂아 보았는데요. 원단이 두꺼워서 잘 고정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직업이 다양한 만큼 이 공간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양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들어간다, 많이 안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제품들이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약간 타이트하게 잡히는 느낌으로 빠졌다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숙달이 되면 안 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오래 쓰더라도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저렴한 제품들이야 그냥 공간 안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이렇게 전문가용으로 나온 제품들은 이 점을 꼭 유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툴포켓에 너무 많은 게 달려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잡다한 걸단 거지 무거운 건단건 아닙니다. 자, 드릴을 사용하고요. 사용을 하면 보통은 바닥에 놓거나 드릴집에 넣지만 이쪽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메탈이기 때문에 툴포켓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막아줬다는 점,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드릴을 한번 수납해 볼게요. 이렇게 걸렸죠? 이 사다리를 준비했는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툴포켓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걸리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올라가 볼게요. 제가 올라가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이 툴포켓의 포지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드릴까지도 달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 이런 느낌. 여길 봐요. 내 얼굴 보지 말고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쪽. 그리고 드릴을 안 사용할 수도 있죠? 드릴을 안 사용하면 이런 데다 걸어놓고 줄자 사용하시다가 펜 빼고 체크 마킹 기하기 다시 넣어주고 옆으로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하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툴 포켓이 일하는 데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기어 다녀볼게요. 앉았을 때 잘 보세요. 얘를 봐야 돼, 얘를. 앉았을 때 이 느낌, 이 느낌. 얘를 보셔야 돼요. 얘가 무슨 작업을 해도 얘가 나한테 걸리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뒤로 갈까? 흔들어야 되니까 오해하지 마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바닥이니까 들릴 필요 없죠? 줄작 사용하고 딱 이렇게 보고 딱 넣어주고. 그렇죠? 아이고, 근데 전기선이 있다. 그럼 안 보고 바로 빼서 뭐 잘라주고, 잘라주고 뭐 피복 같은 거 물어서 이렇게 벗기고 안 보고 한다잉. 어? 들어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콤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토레만 이금이에요. 베토라는 브랜드는 툴 가방이 정말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베토에서 주시한 툴 포켓입니다. 이 제품은 50% 이상이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죽의 특징 중에 오래 사용하면 에이징 되는 느낌, 보통 제품들은 좀 헝거 느낌이 든다면 이 제품은 오래 사용할수록 그때그때만의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색감이 바뀌면서 그 멋이 오랫동안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토 제품은 항상 이 앞에 스틸 버클이 딱 박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드릴이라든지 줄자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튼튼한 제품이라도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근데 베토는 딱 스틸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볼드스트 툴 조끼 하단부에 딱 연결을 하니까 거의 뭐 100% 딱 들어가는 느낌. 볼디스트에서 출시한 느낌으로 정확하게 궁합도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비트 두 개가 딱 들어가는 부분,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지만 워낙에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짧은 것도 수납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니퍼 팬츠 같은 경우도 정말 수월하게 잘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오래 사용하면은 수공구와 툴 포켓이 자동으로 살짝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갖춰갈 수 있는 그런 툴 포켓 베토 MP2였습니다. 오늘 리뷰한 이유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용하셔서 좀 원활하게 쾌적하게 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리뷰를 했으니까 그 마음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자, 제발.